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7월, 8월 돼지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양력 7월, 8월, 어느덧 하반기에 들어섰네요. 이제 여름에 한참 이제 무르익었고, 이제 여름 날씨 같아요. 그쵸? 이제 에어컨도 종종 트는 것 같고, 밖에 나가면 이제 좀 후덥지근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길가에 이렇게 식물들이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막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사람도 뭔가 이렇게 편한 상태보다는, 그쵸? 식물도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사람도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라는 걸한 번씩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 돼지띠 분들, 제가 5월달, 6월달 운기를 보니까, 혼자 하기엔 좀 어렵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잘 맞들어가지고 성과들을 잘 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는 좀내 욕심이 좀 줄어들더라도, 같이 이런 게 동업적인 부분, 비즈니스 부분, 협업적인 부분을 가지시면은 더큰 일사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싶지, 이거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지혜를 발휘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좋은 성과 거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7월달, 8월달 운기를 살펴보니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이 이제 하반기의 시작이죠. 실제로 요 운기를 봤을 때 과도기에 그런 운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천신만고 끝에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6월달, 7월달 요 무렵에 좀 어려운 운기가 드는 것으로 보이고요. 8월달, 9월달 요 무렵에 해결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길게 오래가는 그런 어려움은 아니지만 잠시 뜨거운 햇살을 견뎌내는 우리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시청자분들도 고비가 와서 좀 성장하는 그런 운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잘 무탈이 넘어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30살이 되는 의뢰생 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5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7월달 어떨까요? 짠! 어우, 그래도 무탈하게 넘어간다. 좀 고비가 든다라고 했던 거에 비해서는 강도가 그렇게 크게 강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8월달에 이런 좋은 운기가 잘 지속이 될지 보니까, 아, 조금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게으름이 좀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무탈한 일상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공수에 비해서 특히나 명예가 빛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석자가 이제 남들한테 많이 입에 오르내린다. 뭔가 합격의 운이라든지 승진, 시험, 어려운 일사들을 넘어가는 일들, 이렇게 자격증 같은 거 준비하시거나 취업 같은 거 준비하시게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겠다. 주변에 소문이 나서 박수 치고 축하받을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인터뷰에 있어서는 조금 고독수가 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또내 명예 속 올라가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격이니 잠깐의 고독수나 외로움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은 좀 수면장애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일상생활에서 조금 컨디션이 떨어지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잘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금전적인 부분은 당장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차차 나아지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허기가 반찬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허기가 좀 들었지만 금방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더 좋은 효과를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당장에 조금 빡빡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더라도 차차 나아진다 생각하시고 마음에 그런 가짐을 가지신다면은 좋은 성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42살이 되는 계생 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력 7월달 어떨까요? 짠! 오, 그러네요. 와, 제가 전체적인 공수에 비해서는 5번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덕망이 있다. 좋은 행재 운이 많이 따른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8월달에는, 아우, 야, 대길입니다, 대길. 전체적으로 모든 호주가 나를 돕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네요. 자, 특히나 뭔가 공분이라든지 문서의 운이 강하게 드는 운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좀 약해요. 유종의 미를 거두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나 뭐 장사나 뭐 영업하시는 분들, 뭐큰 고객이 나타나가지고 나 이거 할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물밑 작업을 잘 했는데 마지막에 들어서 좀 이제 수량을 좀 줄인다던가, 일사가 조금 마무리가 안 된다든가, 그래서 좀 아쉬운 결과가 펼쳐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럴 때는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된다라고 꼭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인덕의 운에서는 주변에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조금 이것도 아쉬운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은 몇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실리적으로 도움이 될 사람과 아 이거 그냥 거치대적으로 나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 구분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운전을 하다가 뭐 누군가 나를 들이받는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뭐 백내장이라든지 뭐 하지정맥류라든지 간단한 뭔가 시술을 할 일, 요런 걸로 인해가지고 내가 보험금이 탈 일, 요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건강적인 부분에서 누수가 있으면 빨리빨리 대처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좀 본업에 내가 이제 일사들이 잘 풀리다 보니까 집중이 좀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럴 때 집중을 하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마음이 자꾸 콩밭에 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금전적인 부분은 운기 전체적인 흘러가는 방향성은 좋긴 한데 내가 그거에 집중하는 집중력이 좀 낙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기본은 하겠지만 주변에 흘러가는 상황에 비해서는 마음에 좀 한편의 아쉬움이 든다. 요거를 잘 챙기셔가지고 좋은 성부를 누리셨으면 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54살이 되는 신혜생 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5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7월달은 어떨까요? 짠! 오호, 역시나 시련과 고난이 좀 드는 형국이다. 아까도 이제 전체 공수에서 말씀드렸죠. 조금 다사다난한 어려움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8월달에 해결될지 보니까, 자,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은 좀 걸리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때는 내가 좀 어려운가, 조금 시련이 찾아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동안 그래도 사람들한테 잘 베풀었나 봐요. 내가 베풀었던 것들이 큰 공덕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인덕의 운이 올라가고, 명예적으로도 내가 상승을 하는 운기 속에서 시련과 고난을 잘 헤쳐나간다, 무탈히 헤쳐나간다, 전화위복이 되는 운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인덕운에서도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내가 손해봤던 일들, 옆에서는 아, 너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뭐 이런 거 잘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 돈 빌려주지 마, 그런 사람 도와주지 마, 너나 잘해. 이렇게 했던 일들이 그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큰 덕망으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래도 뭔가 조금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일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종류도 많아지게 되고 양도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의 컨디션 조절은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은 매출이 증가하고 창고가 늘어나고 직원이 늘어나고 확장의 용기가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되면서 개구리가 멀리 점프하기 위해서 살짝 움츠리는 그런 효과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자, 금전의 좋은 성불들 누리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66세가 되는 기회생 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5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7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시련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아까 이제 전체 공수에서도 말씀드렸죠.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자, 8월달에 이게 무탈이 해결이 될까 살펴보니, 그래도 역시나, 딱 전체적인 공수대로 무탈이 해결이 된다. 시간이 조금 해결이 되니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때는 뭐 제가 어려움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좀 사사로운 일들 있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조금 이제 신경 쓰이는 일들. 내가 마음적으로 뭐큰 일사들이 막 막히는 건 아니고, 뭐 사람들 관계, 뭐 간단한 금전의 해결들,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됩니다. 특히나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 가까운 뭐 지인관계, 가족관계,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전체적인 인덕의 운에서도 원수와 화해를 하고, 덕망이 높아진다. 갈증을 좀 해소하는 부분이 있다. 사람 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좀 사람들 간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먼저 사과를 하면 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먼저 사과를 할수 있는 건 내가 그 사람보다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릇이 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시술을 받다거나 뭐 약을 먹는다거나 그런 이제 병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치료를 받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때 꼭 검진 같은 거 받으셔가지고 한의원이든 양학이든 약이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좀 받으셨으면은 굉장히 호전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하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은 들어오는 금전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나가는 금전이 잘 잡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앞에서 막 많이 벌어도 뒤에서 나가다 보면은 그쵸? 남는 게 없는 그런 형국인데 앞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게 많지 않더라도 나가는 금전이 잘 잡히기 때문에 뭔가 저축을 한다거나 금전적인 뭐 이렇게 그걸 불려나가기에 좋은 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큰 고비가 찾아오지만 전화위복의 운기로 잘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시는 부분으로 봤고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식물들도 그쵸? 뜨거운 햇살을 견디면서 성장을 해요. 사람도 똑같아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이 와야지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7월달, 8월달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되시기를 하늘 두렁대 열심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